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네네. 테마를 타지 않았습니까?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이란 이슈가 2022년도도 화두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계속해서 네. 자, 그 로봇 관련주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CS2022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일 시간에 걸해서도 로봇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CS2022였던 기대감, 삼성과 현대차였던 로봇 사업 청사진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일단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는 뭐 여러 차례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 결국 그 자율주행이라는 원천 기술 때문이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 UAM이라는 도심 항공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서도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도심항구 위에 사람이 운전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무인 운송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무인 배송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부각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잘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배달의 민족 어플의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우한 형제들인데 현대차와 우한 형제들이 최근에 MOU를 맺었습니다. 근데 MOU를 맺은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무인 배송 로봇을 출시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MOU를 맺은 부분인데 무인 배송도 결국엔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진출할 건데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가전용 단순히 이런 걸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이런 기술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으로 연관된 기술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자율주행에 어떤 진일보된 어떤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레벨 3뿐만 아니라 레벨 4, 레벨 5까지 어떤 진짜 말 그대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자율주행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보게 된다라면은 자율주행은 자율수행 그리고 자율수행은 무인 로봇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라는 얘기가 2022년도에도 화두가 되게 된다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율주행은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관련주가 뭐 다 부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사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자율주행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자율주행과 연관된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와 현재 협력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뉴스가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이 로봇사업과 연관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이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려면 라이더 센서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라이더 센서의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진로봇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연관돼서 로봇주가 내년에도 굉장히 주목받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원전 차장님, 조선주들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적이 아니라 최대의 수주 실적이죠. 네.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를 많이 계속했다라는 얘기는 나쁘지 않은 뉴스이긴 한데 이 수주 산업의 특징상 수주한다고 해서 실적이 바로 다 잡히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선주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전망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일부 조선사들 빅3 중에서는 대부분이 일단 내년까지도 적자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련자들의 주가가 좀 최근에 약했던 부분은 수주는 계속되지만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수주가 잘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 뭐 이 빠르면 2분기부터는 좀 흑자로 바뀔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주가는 조금 더 약세인 흐름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봐서 그렇게 썩 이 조선주 이 빅3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 같은 종목을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재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다른 시선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조선 빅3가 계속 수주가 한다라고 하면 이 조선 기자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선사에다가 계속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혜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종목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도 실제로 흑자가 되고 성장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도 양호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셔서 좀 매수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전방 산업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탑픽주를 꼽아본다라고 하면 뭐 하이로코리아나 HSD 엔진, 삼은강 M&T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 좀 계속해서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 쪽은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주 정태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A프로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2차전지 후공정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투자였던 수혜주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활성화 장비인 고온가압 충방전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2차전지 공정에서 특히나 후공정, 그러니까 활성화 공정에 이용이 되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활성화 공정 같은 경우는 완성된 2차전지에 전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어떤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끝이 나야 2차전지가 좀 출고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휴대폰 쪽으로 이 전지가 완성되려면은 아무래도 이 장비가 필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TM 셀즈 1공장에 현재 4분기부터 매출이 인식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내란지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에도 4분기부터 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34,000원에서 34,500원 정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손절가는 32,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A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열 차장님, 공략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파인테크닉스 가지고 와봤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내장 힌지 관련해서 조금 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3분기에 이제 폴더블폰 판매가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145억이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이 이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인 100억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 한 분기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3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 대비해서 20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좀 싼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약간 9월부터 약간 세 달간 이어진 박스권에서 조금 지리한 모습이었긴 했는데 최근에 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박스권도 돌파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오늘도 약간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오늘 자리보다도 계속해서 더 상승하는 모습이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와봤고요. 저도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원래 가져왔을 때는 처음 이 종목 갔을 때는 한 11,000원대, 12,000원대였는데 최근에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13,000원 뭐 초중반 그런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목표는 일단은 15,000원 정도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2만 원 선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이 손절가 라인까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9,500원 라인을 좀 하회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매도하셨다가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재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실적 대비 저가 메리트가 있는 파인테크닉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